아, 네, 안녕하세요. 관련이 지어 시스템 연구실 부품을 홍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은 박종호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께서는 2005년도에 전략기에 근무하셔서 지금 16년째 연구실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 연구실은 총 3개의 연구실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연구실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 지금 현재 연구교수 3명, 그리고 박사과정 8명, 석사과정 3명 있고요. 그리고 졸업생은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8명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 홍보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력 및 제어 시스템 연구실 박정원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제가 2005년에 부임한 이래로 지난 15년 동안 전력 시스템 및 전력전자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세대학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력 분야에서 연 8억씩 총 9년 동안 총 72억 원을 지원하는 리더 연구 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 대전환 전력망 연구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명실상부한 전력 분야 국내 최고 연구실로서 향후 20, 30년간 차세대 미래 전력 에너지 산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어떤 기관, 어떤 회사 혹은 어떤 학교에 부임하여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셨나요? 영상에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리더 연구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리더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9년 동안 72억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에너지 대전환 전력망 연구단이고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기존 연구실과 다르게 연구단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인데, 저희는 이제 전문 연구요원을 연구실 자체 TO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나 한국사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 없고,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 연구요원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학부 인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하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랑 모터 드라이버 개발을 시행하게 되고, 태양광의 풍력 발전 개통 연구 시스템 연구 및 개발, 그다음에 전력 개통 운영 최적화,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에 대한 빈런 및 메타 유리지 알고리즘 연구 및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학부 인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는 월 3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하게 되고요. 연구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석사는 조금 플러스 알파, 박사과정 진학 시에는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일부에는 자율적으로 연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부 인턴 시에는 아래 사진처럼 국내 학교 참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력계통 분야와 전력전자 분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력계통 팀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 안정도,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발전,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은 분야를 연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력전자 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결함장치, 그리고 태양광 파워 컨버팅 시스템, 그리고 일반적인 파워 컨버터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오픈랩 주제가 AI인 만큼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고 있는 AI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대규모 전력계통 최적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살렌트라는 전력계통 해석 툴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계통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게
데이터를 받아서 파이썬이나 매트랩 같은 툴을 사용을 해서 최적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적 알고리즘을 실제로 다시 개통해 전달하게 되고 해당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전국에 있는 풍력발전기, 공기발전기들에 대해서 그룹 개수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주파수 완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연구실을 하고 있는 AI 주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대책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개통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력 수급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활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두 줄 그림은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기반이 재생에너지 발전한 대책이고 첫 번째 줄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파란색 선이 실제의 출력 부분이고 주황색 선이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재생 발전한 출력을 예측한 부분인데요. 아래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면 출력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서 말한 AI 기반을 통해서 저희는 재생에너지 3020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3020이라고 하면은 2040년에 재생발전한 20%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재생발전한 20%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전력교통이 많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2030년에 전국교통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RTDS라고 해서 실제 리얼타임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국교통 모델링한 것을 반영을 해서 안정도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연구실의 전력전자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이제 저희 연구실의 이준혁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력전자팀에서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현재 가장 전력전자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전기자동차 그리고 UAM이라고 해서 새로운 항공기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요즘 배들도 다 전기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배터리가 아주 중요하겠죠. 배터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하고 이 모터의 동력으로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를 굴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상당히 많은 컨버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 있는 여러 조명이나 내비게이션 사용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나 전자장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전자장비들도 모두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들도 모두 파워 컨버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소에 가실 텐데요.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공급받으면 이 전기가 그냥 꽂는다 무조건 충전되는 게 아니라 여기 또한 이제 안에 파워 컨버터를 통해서 전력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V2L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전기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외부로 뽑아서 쓸 수 있는데요. 요즘 캠핑 그리고 밖에서 응급시에 급하게 전력이 필요할 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때 또한 파워 컨버터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이슈나 뉴스를 보실 때 보통 배터리나 모터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데 주로 전력 전자 기술이 사실상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전자 시스템이 주로 하는 역할은 전력 전환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친환경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주 핫한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태양광 시스템 또는 풍력 시스템들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에서 발생되는 전력이 우리가 쓰는 집으로 그냥 쉽게 흘러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다 말씀드린 전력 변환 장치들에 의해서 전력이 변환되고 이를 우리가 필요한 집에서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는 데 쓰거나 외부의 그리드 또는 다른 빌딩이나 건물, 다른 집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역할들을 다 전력 변환 장치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전력 변환 기기들을, 전력 변환 장치들을 직접 개발하고 이 전력 변환 장치들의 효율이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들은 모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전력 변환 장치들의 예시입니다. 이전도 상당히 좋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2030년까지 미래자동차에 대한 국가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3020,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전자 기술이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력전자공학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전력 변환 기술을 지급하는 공학이고요. DC에서 DC, DC에서 AC, AC에서 DC, AC에서 AC로 전력을 변환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전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력 분야에 대한 지식도 아셔야 되고 제어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전자 분야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 아주 종합적인 학문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학부 수업에서 학부에서 배울 수 있는 관련 수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기업들에서 전력전자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졸업생 선배들은 대부분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나 또는 타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국가연구소에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